시끄러워요. 돌아올 땜추 인간은 가끔 너무 욕심쟁이일 때가 있다. 너무 욕심이 많다. 하지만 인간들은 착하다. 사람들이 뭉치지 않으면 세상은 돌아올 수가 없다. 가끔 그냥 바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어. 아, 털이 진짜. 그것이 굿모닝. 네 이름이 뭐니? 팔레타. 내 이름이 팔레타래. 지금 이거는 빛의 조각이란다? 이게 네의 퀘스트를 도와줄 거야. 자, 받아. 이것은 빛의 조각이야. 빛의 조각으로 내가 형태가 생긴 건가? 나 여기서 기다릴게. 여정이 잘 진행되기를 도와주면서 Stay safe. 그러니까 관리 잘하고 A를 누르면 밝아지는데? 꽃이 자라게 한대. 어? Who are you? Who are you? 어디서 왔니? 보통은 아무도 날 귀찮게 안 하는데 눈치 없이 말을 걸었구나. 달이 너한테 조각들을 찾으라고 보냈다고? 귀엽네. 네가 조각들을 찾고 있다면 로우사가 하나 가지고 있어. 걔는 이 타운 어딘가에 있을 거야. 가서 말 걸어봐. 걔가 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. 로우사, 로우사. 오! 줄타기. 대박. 오! 누가 봐도 로사, 누가 봐도 로사임. 안녕? 낯선이여. 나는 로사다. 왜 우리 마을에 왔니? 내놔! 많은 이들이 이기심으로 그 조각을 원하지. 난 그냥 그걸 너한테 줄 수는 없어. 내놔! 빛의 조각? 이 힘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란 걸 알아. 줄 텐데 조건이 있어. 우리 마을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? 나는 리더로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무 걱정돼. 난 네가 걱정돼. 넌 내가 걱정돼? 난 우리 마을이 걱정돼. 거위가 골든 에그, 그러니까 황금 달걀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너한테 이 조각을 줄게. 골든 에그? 이 거위가? 어? You have nothing. 거위가 뭘 먹지? 잡식 아닌가? 저 꽃을 먹이면은 거위가 황금 달걀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대. 별 모양 꽃이래. 찾기 쉬울 거래. 맨 처음에 꽃이 별 모양이었다고? 그런가? 진짜 목숨을 걸고 확실한 정보입니까? 사활을 걸고 확실한 정보입니까? 여러분, 정보를 줄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. 땜튜브 융털 에어가래 막 이런 거. 이게 별 모양입니까? 이게 별 모양이에요? 꽃 딸 수 있대. 이건가 봐. 목숨 안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물고기 보는 아이한테 말 걸어야 된다고요? 목숨을 걸고 확실한 정보입니까? 당신 골든에그 내놔. 골든에그? 미안한데 나한테 없어. 하지만 너한테 글리터를 좀 줄 순 있지. 글리터를 얻었다? 글리터를 누구한테 줘야 되나봐.
골든에그? 미안. 아이씨. 내놔. 내놔, 이 자식아. 야, 애쉬 내놔. 야. 야. 내놔, 이씨. 사건 없나, 이 게임에? 절벽 근처에 있대. 이 마을 사람들이 착하네. 사건 없나, 이 게임에? 아, 골든에그? 아, 똑같은 말 해. 굿락! I don't need a luck. I need a golden egg. Give me a golden egg. 꽃받침을 살펴보면 있다고? 어? Found it! 썬피플이 캡을 만들 건데 어제 만들었을 거래? 누구야? 다 말고 너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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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너니? 너지? 찍. 진짜 G인가? 쉐이프시프터인가? 너 누구야? 얘는 쉐이프시프터인가 봐. 나 얘한테 말 안 걸었었나? 나 얘한테 말 안 걸었었나 봐. 너 글리터 있어? 고마워. 잠깐만. 됐다! 짜잔. 진짜 고마워. Got a piece of cake. 야, 봤냐? 봤냐고. 고마워. 핑크 조각을 얻었다. 나 이제 무거운 아이템을 갖고 다닐 수 있게 됐대요. 어라라? 이건 예상 못했는데. 안녕, 팔레타. 넌 진짜 다리 보내준 게 맞나 보구나. 여기 너무 아름답다. 아, 이렇게 조각들을 모으면 얘네들이 여기 계속 모이나 봐. 골든에그 맞아? 흑백인데? 이제 나 이 나무를 옮길 수 있어요. 야! 이렇게 퍼티 늘리던 힘으로. 야! 야! 꽃 줘. 꽃을 얻었다. 어! 귀요미. 꽃짝. 큐티 꽃짝. 샷건, 샷건. 꽃 말고 샷건. 진짜였구나. 누군가 조각을 모은다는데 우리한테 와줬어. 얘야, 우리 쉐이프시프터들은 아주 너그럽단다. 네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. 누가 조각을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라. 기회를 줄게. 실망시키지 마라. 뭐야, 당신이지. 나한텐 없지. 큰 귀를 가졌대. 잡기 힘들다. 이스트 사이드를 조져보래. 작대. 스몰이래, 스몰. 여기 왜 왔니, 팔레타? 조각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니? 그걸로 뭐 하려고? 우리 세상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. 그래, 하지만 사람들이 유나이티드 할 자격이 있을까? 그게 더 잘 된 일일까? 난 잘 모르겠어. 널 방해했구나. 오, 뭐야? 딥해. 넌 고양이 아니니? 나 때릴 거야? 때릴 거야? 때릴 거야? 때릴 거야? 때릴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포로리 아니니? 애용아. 닌 네 걱정도 안 돼? 난 네가 걱정돼.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. 아, 모르겠. 진짜 모르겠다. 누가 갖고 있을까? I'm a rat man. 얘도 좀 의심스러워. 얘 아니면 쟤야. 얘 굉장히 딥하거든요? 얘가? 딥한 친구? 고양이로 합시다. 고양이겠지 뭐. 정말? 퍼티 한 번만 볼래. 그래! 네가 진짜다. 키헤. 발레타.
나야 나. 어 얘다. 역시 특이한 애였네. 그냥 특이한 애 고를 걸 처음부터. 어 나야. 쿨한 잔꾀들이랑 뭐 그런 걸 하고 있지. 아니면 그냥 키퍼거나. 솔직히 다 그리울 거야. 그 조각을 가지고 뺏기면은 죽나봐. 우리랑 놀아줘서 고마워. 어 그냥 준다. 그냥 주네. 아 훨씬 낫다. 그거 거위 황금알보다 훨씬 낫네. 잠들게 할 수 있대. 다들 잠들었대. 오 다들 자고 있어 지금. 갑시다. 뭐지 이 마을? 어 누가 봐도 쟤네가 가지고 있죠? 파란 색깔이랑 초록색이네. 어 근데 좀 무섭다. 야 내놔. SSCHAR SSK. 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둘이 같이 말한다. 우리 조각들을 가지러 왔니? 불의의 슬픔 조각이랑 공포 조각. 우린 아파. 우리를 치료해줘. 그럼 조각을 줄게. 뭐? 내놓으라고. 아파? 더 아프고 싶어 내가. Are you confused? 내가 헷갈리게 말했니? 우릴 치료해 달라고. 달이 너를 보냈다는데 그게 진짜라면 우릴 도와줘봐. 우릴 치료해줘봐. 조각을 줄게. 걔 힙합이죠 얘네들이? 얘네들 청춘인가봐. 아프니까. 아프니까. 그대를 치료하려면 쉐프시프터의 피가 필요하대.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. 팔레타 내 말 좀 들어봐. 나 무서워. 쟤네들의 병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.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각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. 좀 무섭다 갑자기. 얘네들 다 잠드는구나. 마을에 모든 애들 다 잠드네. 얘들도 잠들었다. 잠든 것 같네? 조각들을 가져갈까? 이거 너무 양아치다. 너무 양아치인데? 너무 양심 없는데? 그렇다면 내가 가져가야지. 한 번 더 물어보네? 이렇게 쉽게? 얻었습니다. 투명해질 수 있대. 와 이 스킬들이 다 다음 조각들을 찾기 위한 스킬이었나봐. 허! 떠나라 팔레타. 빨리. 어 무서워! 어 어떡해! 오 개 무섭다. 와 진짜 무섭다. 아이 공포 게임이야 뭐야. 속상하게. 잠깐만 그러면은 달에 여기 애들 있지 않을까? 어 방금 어, 엄청 났네. 너네 괜찮니 얘들아? 미안해. 안녕 고마워. 내 브라더는 그래도 행복한 거 같네. 점점점 방금 그건 좀 이상했어.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컬러들이 사라진 거야. 그리고 조각들이 우리를 개박살 냈어. 우리는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랐네. 그냥 나는 내 시스터가 건강해지길 바랬을 뿐이야.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. 우리는 먹을 필요도 잘 필요도 없지.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슬퍼했지. 이게 더 괜찮다. 고마워. 다행이네요. 행복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어? 안녕하세요. 우리는 방문객을 만나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팔레타 조각을 찾으러 오셨다고요? 이쪽으로 오시죠. 수상한데? 너무 수상한데? 굉장히 수상한데? 수상적인데? 어? 뭐야? 감옥에 갇혀있네? 우리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꼬마야. 헉! 넌 여기 왔으면 안 됐어. 오! 거기 있어라. 와 취급보소? 취급보소? 인류에 기억할 것입니다.
얘가 계속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대. 그건 내 얘기하고 있대. 베리, 분노의 조각. 나는 이 조각을 없애버리고 싶었어. 넌 누구니 근데? 누군데 조각들을 모으는 거니? 내가 널 환영하고 싶지만 상황이 좀 그렇네. 이 조각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나 봐. 나 이 조각을 바라지도 않고 난 지금 너무 슬퍼. 하지만 가기 전에 나는 니는 내 부탁을 좀 하나 들어줄래? 조각, 그게 나를 선택했어.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저주하기로 선택했다고. 나는 그때부터 그냥 감옥에 있대. 이 조각은 나한테 절망만을 안겨줬어. 조각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줘.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. 우리 아빠를 죽여줘. 그가 우리를 여기다 두고 있대. 그는 모든 조각을 다 가지고 싶어해. 욕심 때문에. 아, 개 무섭다. 이거 갑자기 어려운데? 그러니 제발. 허! You the only hope, Obi-Wan Kenobi? 일단 얘네 다 잠들게. 그 다음에 힘 써가지고 나가자. 안 돼? 방금 잠주문 썼니? 미안, 그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. 우리는 잠이 필요가 없대. 투명이면은 나갈 수 있구나. 투명이어야지만. 스킬을 막 재빠르게 확확확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되게 어렵다. 그 아버지가 아까 돌아다니, 얘가 아빠네. 상자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. 힘 스킬을 쓰면은. 지금 이 마을에 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? 근데 힘 스킬을 쓰려면은 투명을 풀어야 돼요. 샷건. 나 진짜 샷건. Hello? Hello? 아저씨, 곧 죽어요. 아저씨가 밑에 있을 때 밀어버리라고? 아저씨가 계단에 있을 때 밀어버리는 거야. 그 상자를. 팔레타 걸어다니는 거 봐. 개 무섭죠? 아저씨! 어딨어요, 아저씨? 아저씨! 출입 아저씨! 어떻게 죽이지, 진짜? 푸쉬가 있어! 대박!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건가 봐! 방금 죽일 수 있었는데! 내가 또 절벽 한 번만 더 가봐. 아저씨! 아저씨, 그래, 그쪽으로 가봐! 그쪽으로 가봐, 아저씨! 절벽으로 좀 가봐, 밀게! 더 가. 한 걸음만 더. 죽었어. Well, you can't see him anymore. 얘가 사실은 다 계략이 아니야? 죽었어? 고마워? 푸슉! 막 찌르는 거 아니야? 이제 네 차례야? 팍! 이러고 찌르는 거 아니야? 조각 준다! 이 맛이다. 이 맛이다. 이게 복수의 맛이다. 힐! 병을 치료할 수 있대요.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아버지가 있겠죠? 공포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. 팔레타. 들려? 오른쪽을 봐봐? 울음소리가 들린다. 엄청 조그맣게 들려요. 엄청 조그맣게 막. 햄찜 구독해주세요! 막 이렇게 들려요. 뭐야? 내가 그러려는 건 아니었어. 제발. 내가 그러려도 그런 건 아니었어. 공주다! 역겨움의 조각.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. 공주가 훔쳤나봐. 공주가 도둑이었나봐. 훔친 공주래. 훔친 공주 파로마.
쳤어? 당신은 이제 죽었어. 어? 똑같은데? 이건 도움이 안 되는구나. 팔레타 진정할 수가 없어. 걔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힐링! 아, 투명인간! 아, 잠들게 하기! 귀요미! 잠들었나? 진짜 잠들었나? 야, 자냐? 아, 다쳤으면은 힐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죠. 그러려는 건 아니었다. 정말 미안하다. 아빠, 난 그냥 이건 다 내 잘못이야. 이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. 네가 어떻게 알았겠니? 공주야, 아무도 너한테 화 안 낸다. 너는 왕관을 부술라 그런 거 아니었잖니? 우린 너가 보고 싶어. Please come back. 킹덤. 왕국이 너를 필요로 한다. 카르마, 카르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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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돼. 돼! You're not alone. 마이클 잭슨. Yes. 어. 와. 카르마 마음의 문이 파르마처럼 열리는 카르마. 아, 귀엽다. 그리고 그것은 엄청 돌아서 온 마을이 프린세스 카르마가 왔는데 그 친구들이 옆에 있고 그 조각들이 다 모여서 킹덤의 컬러들이 다 돌아왔어요. 모든 시민들은 정말 기쁘게 공주를 환영해 주었고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는 절대 그들을 상처 주려 된 게 아니었습니다. 균형이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. 그 아빠만 빼고요. 그리고 그 왕관은 새로운 국왕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왕한테 파트너가 생겼대. 팔레타라는 파트너가 생겼대. 그리고 다섯 명의 또 다른 친구들. 그러니까 조각들이 다 나의 친구가 되었나봐. 그 퀸의 로자, 어리, 리, 브리, 앤 베리. 카로마 어떻게 읽는 건지. 근데 파로마라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치로마? 파로마랑 팔레타를 도와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왕국을 잘 다스렸대요. 그 왕국은 아주 찬란하게 더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. 크로마? 아니야, 파로마예요. 파로마. The end. 왕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살인쯤은 괜찮다? 살인 왕국 살인 왕국.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나? 인간쯤에 다시 태어나야 하면 된다고요? 당신이 더 심해. 아, 근데 진짜 반전이다. 그 도둑이 공주였다는 게. 게임 잘 만들었다. 그거 플롯 트위스트 중간에 눈치채신 분 있나요? 진짜 저는 몰랐거든요. 몰랐다. 진짜 몰랐다. 한 명도 몰랐다. 스토리 까먹었다고요?